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거 분갈이 유리호프스. 분갈이 한지한 2년 넘었는 것 같아요. 뿌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엉켜가지고, 이거랑 이거 영국 장미, 이건 월동이 되니까 밖에서 두고 키우려고 큰 화분에 다시 좀 옮겨야 되겠어요. 오늘 분갈이 해볼게요. 일단 흙을 먼저 썰고, 대추가루랑 이거 대추가루랑 살생재랑 상 용토랑 제올라이트, 계란 껍질 여러 가지 다 섞었어요. 호두야, 네가 새 잡겠다고? 우리 호두 새 잡는다고 뛰어다니고 있어. 새도 잡은 적도 있어요. 고양이도 잡은 적 있고. 두유랑 같이 있을 때는 고양이도 잡았어요, 몇 번이나. 고양이 잡아가지고 제일 문제였어요. 흙을 터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네요. 이거 화분 빼는 거 오래돼가지고. 이게 제일 고난이도 핀셋도 대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망가져가지고. 우와, 뿌리가 이렇습니다. 이걸 어떻게 빼야 되지?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데? 우와! 이것 보세요. 우와! 어마나 엄청 빼기 힘들 줄 알았는데, 이 스티로폼을 많이 넣어가 무겁다고 했더니 이렇게 쉽게 나오네. 밑에 스티로폼을 안 넣어야 되겠어요, 무거워도.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려고 분갈이 하기 정말 힘들어요.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, 처음엔 이상하게 물을 말려가지고 죽였고, 물은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큰 화분에 심어야 됩니다. 제가 배수가 엄청 잘 되게 심어놨더니만 영양제는 안 줘야 되겠어요. 너무 잘 커가지고, 키가 너무 잘 커가지고.
마당에서 분갈이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죠. 마당 정원 있는 사람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분갈이 할 때. 물론 베란다는 또 아기자기하게 깨끗한 맛. 와, 끝났습니다. 여러분, 퀸 엘리자베스 장미, 영국 장미인데 이만큼 삽목됐어요. 뿌리가 이렇게. 와, 분양할 수 있겠다. 지인한테 분양해야 되겠다. 두 개는 신기하죠? 너무 예쁘다. 네, 이거 장미가 엄청 예쁜 퀸 엘리자베스 장미거든요. 요거 세상에 돈 벌었네. 우선에 그늘에 다른 꽃들 사이에 이렇게 며칠 두고 분갈이 다 했으면 다 힘들어. 정말 대품 분갈이 하기가. 유리호프스 정말 크죠? 이렇게 큽니다. 제 키만 합니다. 감사합니다.